산소 탈이 났어요. 그리고 산소를 만지기 전에도 산소에 문제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막장 할머니가 산소에 탈이 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이렇거든. 그래요. 얘는 조상의 기운을 많이 타는 자손이에요. 어떤 산소라든지 조상님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조상의 어떤 기운을 얘가 많이 타요. 그래서 원래 사주에 지병을 가지거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다행히 신체적인 장애는 없잖아요. 정신적인 장애도 없고 근데 뭔가가 불안정하고 애기에 자꾸 부정이 보여요. 얘는 얘 이 산소 얘 때문에 이 산소 탈을 조금 걷어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고도 엊그저께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고도 얘가 편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더 심할 수 있고 집안이 좀 어수선하고 그리고 나랑 언니네 남편이 직성이 좀 여자 직성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오히려 더 남자 직성이고 살면서 언니도 인덕이 별로 없어. 그리고 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어떤 언니네 시어머니가 좀 변덕스러워.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시어머니한테 서운함도 물론 있지만 이 부부가 너무 정직해서 지나치게 남편이 또 그렇게 융통성이 있지 않아요. 그냥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이런 사람이라서 뭘 자식도 근데 똑같은 자식이라도 정이 더 가는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은 어머니가 딸들한테 더 어떤 애정이 있는 걸로 보이고 각각의 자식들도 언니 내가 받을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 복이라든지 유산을 물려받는 복이라든지 그런 복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언니네 신랑은 부모의 기운이 크게 작용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있어도 내가 더 하고도 대우를 덜 받게 되거나 이럴 수가 있고 또 본인도 남들한테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사주거든요. 본인도 사주에 지금 원래는 뭐 교육을 해서 선생 소리를 듣던지 공무원을 하든지 어느 지금 직업이 있어? 지금 주부예요. 주부야? 네. 근데 원래 본인이 교육 쪽에 있으면 좋아요. 네. 뭐 선생 소리 듣는 그런 그리고 또 사자 붙은 직업이나 공무원의 사주가 있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언니 근심 걱정이 많다. 근심이 하나 지나가면 또 근심이 들어오고 또 근심이 하나 지나가면 또 근심이 들어오고 언니는 남편은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욕심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더 받고 싶고 누구한테 뭐 하고 대가를 받고 싶고 이런 게 없는 사람이야. 그냥 선비 같은 사람이야. 선비 같은 사람인데 얘는 조상의 기운이 유난히 얘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산소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이가 틱이 생겼을 나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산소 하기 전에 그러니까 틱이 있은 이후로 산소 그 화장을 다 하셔서 했는데 그 이전부터 산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산소를 언니 말대로 만진 거는 산소를 애기가 틱이 있고 나서 산소를 만졌지만 이미 그 이장 뭐 화장을 하기 산소를 만지기 이전에 이 산소의 탈이 이미 나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자리에 물이 찼던지 뭐가 문제가 분명히 산소에 있었고 그게 한 3, 4년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산소를 미리 계획을 하면서 아니면 산소를 미리 계획하면서 뒤늦게 이제 지금 이전을 했지 산소를 만졌지만 얘기가 나온 때부터 산탈이 났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버님도 조금 더 사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일찍 가신 것도 같아. 근데 아버님은 사람이 참 마음이 좋으셨던 분 같아요. 그냥 두루두루 그냥 호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시고 항상 좋게 근데 본인들 듣고 가신 것 같은데 얘 때문이라도 이 집에 산타를 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시댁 큰 집에 안 그러면 얘가 지금 이 틱도 틱이지만 앞으로 어떤 정서 불안 또 ADHD 뭐 이런
쪽으로 얘가 자꾸 학교에서 자꾸 학교 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가 그럼 마음이 약해졌네. 맞아요. 고집 세고. 네, 고집 세고 마음이 약해. 고집 세고 마음 약하고 사회성이 좀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학교 생활하고 이런 부분에서 얘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돼요. 지금 빨리 바로잡지 않으시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근데 이제 그 요소는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만 관련돼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 내가 아이... 화를 입은 사람이 네. 하는 거야. 그럼 다른 묘소에서... 사람들은 이상이 없잖아. 묘소에서 가서 뭐 묘소에 어떻게 가서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묘는 어떡하나. 이미 다 옮겼잖아. 다 파헤치고. 그걸 가서 뭐 어떻게 해. 조상님 전에 산타를 하는 구슬 하셔야 돼요. 아, 그렇게 큰... 전에. 어쩔 수 없어, 언니. 아들 때문에. 어떡해. 둘째는 어때요? 몇 살인데요? 아직 1학년인데 좀 큰애보다는 많이 이제 기준치가 달라서 큰애가, 아, 둘째가 아직 조금 큰애보다 학습 능력이 약간 이렇게 저의 기준치가 맞지 않으니까 얘가 어떻게 다른 걸 해서 다 잘 하고 살지. 1학년이잖아, 아직. 네. 뭐 기준치고 뭐고 언니 자꾸 그런 걸 따지지 말고 1학년이 그 걔는 호기심이 많아서 내가 봤을 때는 호기심이 많고 그 가만히 못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구력이 좀 약하고 큰 애는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자손이에요. 그런데 작은 애는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자손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공부하고 지구력 있게 어떤 그런 것들이 머리는 똑똑해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이런 그걸 전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엄마가 해야지 뭐 이렇게 구슬하는 거예요? 응. 비용은 어떻게 해요? 그걸 일단 있다. 아, 그렇구나. 또. 저는 그러면 일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계속 집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있는다고 하면 일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애가 1학년이니까 언니가 뭔가 일하기가 어정쩡하죠. 근데 일하려고 하면 나이가 꽉 차니까 나중에 애들이 성장하고 나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기존에 했던 거를 하려고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려고 하면 일할 수 있어요. 뭐 했는데 그전에? 그전에 간호조무사였었거든요. 원래 간호학과 나오다가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그냥 졸업 안 하고 그냥 그쪽으로 그냥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지? 언니는 아버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무슨 병이 있었어요? 시아버님이요? 췌장암이었어요. 그치, 난 너무 속이 안 좋아. 아버님이 약간 음식 드실 때 메스껍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식사를 못해서 병원 계셨거든요. 속이 막 계속 뒤집어지고 속이 너무 아파요. 초장바람만 잘 재우세요. 그러고 나면 괜찮아져요. 근데 병도 아버님이요? 깊어지면 아버님도 조상님이 되신 거고 이제는 이 집 시댁 조상 그 바람만 잘 재우시면 괜찮아진다고. 근데 이게 병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못 고쳐요, 언니. 빨리빨리 발병했을 때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근데 이게 틱이 좋아졌다가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는데요. 괜찮았다가 고학년 때 좀 다시 시작해서 이제 중학교 지나서 좀 잦아지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얘는 지금 그런 어떤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얘가 뭐 정신질환이 있거나 이런 자손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떡하지? 뭐 그냥 그 말을 해도 되나? 뭐 나 못된 건 아닌가? 에? 아니 이 말 하면 좀 나쁘지 않을까? 뭐 아니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말 꺼내기가 좀 그런데 말하지 마 언니. 뭐 재산 얘기하는 거지? 하지 마. 내내 먹을 때 내고 와. 아버님 49제도 안 됐는데 뭐 언니네 지금 엊그저께 돌아가셨으면 49제도 안 돼가지고
부모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희 집은 괜찮아요? 터는? 집 터에 문제는 없어 보여. 없어요? 저희 집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괜찮아요? 그리고 뭐 주의할 건 없을까요? 주의할 건 지금 애가 저러고 있으니까 저게 문제죠. 알겠습니다.